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아, 비 오는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요. 날씨가 이제 정말 본격적인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정치는 좀 그래도 겨울에서 봄으로 가야 활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접할 때마다 한국 정치가 어디로 가는 건지 대략 난감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매도가 터졌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년 총선 앞두고 연일 승부수를 띄우는 정부 여당의 전략은 어떤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이배 전 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최이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군산에서 너무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네.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잘 없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간신히 잡았습니다. 네. 예, 하마터면 최이배 의원은 못 만날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군산의 지금 동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일단 이제 뭔가 좀 바꿔보자라는 여론은 굉장히 높습니다. 호남에서 특히나 이제 전북에서 최근에 그 새만금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우리 호남이 너무 힘이 없다. 좀 호남을 인물을 키우고 지역이 같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공인회계사로 또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경험을 가지고 경제 일자리 전문가로 예, 군산에서 일꾼으로 일하겠다라고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군산의 일자리 좀 많아지는 겁니까? 아무튼 뭐 이제 새만금이라는 새로운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도 유치되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또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공매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주식 투자하지 않는 평범한 시민들은 이거 뭐지? 공매도가 뭐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쉽게 저를 이해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예, 경제 잘 모르는 장윤선 기자를 이해시킨다는 마음으로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왜 논란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당연히 사죠. 그렇죠. 그리고 오르면 팔고요. 근데 내가 지금 주식을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우리가 돈 빌려서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거 가능하지라고 알고 있죠. 이거는 이제 주가가 오를 걸 예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질 걸 예상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팝니다. 오늘 가격이 1,000원이면 1,000원에 팔고 예상대로 가격이 내일 뭐 8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800원에 사가지고 주식을 갚아줍니다. 그럼 200원의 수익이 남는 건가요? 수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걸 예상했을 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했을 때는 주식을 빌려서 거래를 하는 것. 네. 이게 이제 공매도거든요. 평범한 주식 투자 거래한 방법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라는 게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 양쪽에서 모두 다 뭔가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빌려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균형이 찾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만 빌리게 하고 주식을 못 빌리게 하면 하락에 대한 예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래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주식 시장의 균형점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적인 자본 시장에서는 모두 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하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솔직히 좀 돈을 빌려서 주식 사는 거는 이해가 쉽지만 주식을 빌려서 돈을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낯설긴 하죠. 근데 이게 낯설고 또 이해가 어렵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보다 활발한 주식이 거래가 되면서 기업의 본질 가치인 주가가 균형을 찾아가게 하는 것으로서의 제도이고 이 제도는 당연히 선진 자본 시장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공매도 제도라는 게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불법 공매도가 문제다. 이거 엄단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라는 게 당연히 합법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불법은 말 자체로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네.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팔아요. 안 될 것 같죠. 불법 거래가. 아니에요? 예. 네, 불법일 것 예. 같죠. 근데 이제 이게 일부 외국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거래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게 적발이 됐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을 내가 팔겠다라고 하면서 나 주식 빌린 주식이 있으니까 팔겠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틀 후에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 주식을 다시 되팔거나 되사거나 해서 거래를 하면 네. 주식이라는 그 실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가능한 그런 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불법적으로 빌리지도 않은 채 마치 나 있으니까 팔 거야라고 해놓고 사기 아니에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불법 공매도는 굉장히 시장에서 엄중하게 예. 단속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거래가 워낙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걸 바로바로 적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당국에서 네. 가끔 한 번씩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제단속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이제 특이한 거래가 있어서 예. 여기 뭔가 의심된다면 그때 들여다보게 되니까 예. 늦게 적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걸리면은 엄청난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예. 이런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는 개인 투자자는 아니고 대부분 기관 투자자고 예. 기관 중에서도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인 가능성이 높아서 예.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 공분을 예. 사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언론들이 1,400만 개미가 원한 대로 됐다. 예. 1,400만 개미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개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개미들이 이제, 예. 이제 그 투명한 거래를 예. 통해서 주식해서 투자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내년 6개월까지 금지하면? 제 주변에 네. 주식 투자하는 예. 분들 많이 있어요. 네. 돈 벌었다는 분 많이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공매도 때문에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력의 차이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업 투자자들에 비해서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네. 불리한 상황이에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자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생각해 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는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기업의 담당자로부터 IR 담당자로부터 네. 기업의 정보를 받아내고 그 정보를 가지고서 열심히 또 분석을 합니다. 전문가로서. 그리고 그 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서 주식시장의 현재 주가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맞냐 틀리냐 이게 오를 것 같은데 내릴 것 같은데 판단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 고작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신문 그렇죠. 방송,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유튜브. 예, 그런 정보들. 그리고 물론 이제 기업에서 공시를 하죠. 근데 공시는 어차피 또 다 언론을 통해서 즉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거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전문가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자기 본업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주식을 하시는 거지 네. 하루 종일 주식만 쳐다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보도 늦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차이 때문에 개미 투자자가 돈 벌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불법적인 공매도를 하는 그런 나쁜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또 하락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이제 탓할 사람이 필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공매도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거기를 이제 때려잡자고 하는 거죠. 아니 불법 공매도를 때려잡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거죠. 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느닷없이 공매도 금지를 내년 6월까지 네. 내년 6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자 정신 체입 공인 회계사 겸 국회의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왜 내년 6월까지예요? 네, 이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21년에도 이 공매도 논란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 금융위기나 아무튼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여론이 들끓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그런 여론이 들끓자마자 네. 예전에는 그러면 공매도를 이거를 지금 금지해야 되냐 금지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네. 좀 시간을 갖고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른 이면 예를 들어서 이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네. 감안하면서 논의하면서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그런 논의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요. 단 하루 만에 대통령이 아니 단 하루만은 아니고 뭐 제가 보기에는 카톡 문자 이후에 예, 카톡 문자 예. 며칠 만에 그쵸.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작용을 막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그냥 전면 금지. 그러니까 기존에도 네. 한정적인 금지들을 해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면 금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전면 금지를 시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다음에 2011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세 차례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딱히 뭐 국제 금융 시장이 출렁인다거나 뭐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를 지금 전면 금지해야 되는 어떤 시장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네. 결국 주식 시장의 개미 투자자 1,400만 명의 네.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저는 총선용 정치적 판단에 의한 공매도 전면 금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400만 표 를 의식한 네. 예, 총선용이다. 근데 6월 이후엔 또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금융당국이나 정부 관계자들도 다 아는 거죠. 이게 예. 본질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작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외국 자본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은 다 그럼 똑같이 불법적인 자금이고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거냐? 네. 만일 그렇다 하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 다 내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 4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그 자금이 다 나가야 돼요. 예.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폭망하는 붕괴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도 좀 문제고요. 네. 불법을 찾아내서 엄단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예. 외국인을 다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음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국제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시장에서 외국인들을 더 끌고 와야 오히려 주식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MSCI 지수에 우리가 편입시키는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네. MSCI 그 선진국의 그 지수에 우리가 편입되면 국가가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을 사야 돼요. 펀드에서 일정 정도 항상 이렇게 포션이 있고 네. 그 포션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걸 우리가 모두 바라고 있는데 네. 이런 공매도를 금지하면은 이게 제도적으로 후진적인 자본시장으로 평가가 되고 그 MSCI 지수에 편입될 조건에 저희가 불충족해서 예.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 정도 예. 남았다고 보면 이 8개월간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합법적으로 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르는 쪽 한쪽 방향만 거래가 가능하고 내려가는 쪽에 대한 거래가 중단되면 네.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균형이 안 맞는 시장 거래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제도적으로 시장이 나쁜 시장이 된 거고 네.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더 선진적인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이미 증권가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예. 이렇게 전면 금지한 예. 거는 진짜 오로지 총선용 선거용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금융당국이요, 한국 증시가 뭐 외국인이나 기관 뭐 공매도 놀이터가 됐다라는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이 많을 때도 아니다. 공매도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네. 그래서 없애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네. 시종일관. 왜 바꿨을까요? 이것 역시도 선거용입니까? 그렇죠.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경제를 이렇게 선거판에 이슈로 활용해도 되나요? 지금 김포시 편입 문제도 그렇고 네. 이런 공매도에 대한 금지도 그렇고 네. 뭔가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강하게 정책 결정을 해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총선용으로 표를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이후에도 또 다른 네. 뭔가 이슈를 하나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다음은 한강 르네상스래요. 네, 제가 국민의힘 쪽 취재해봤더니 예.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3번은 한강 르네상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용산에 그렇죠. 예전에 막 그 예. 대규모 개발 맞아요. 예. 이런 걸 또 해서 예. 부동산 예. 막 들썩이 만드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정부 여당은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죠. 네. 야당은 할 수 없는 걸 자기네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황들을 전개해 나가는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이후에 정말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좀 차분차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포에 대한 서울 편입 문제도 네.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김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네. 이런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네. 뭐 다른 방송에서도 뭐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예를 들어서 5호선, 9호선, 뭐 골드라인 이거 네. 연장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국가 재정으로 맞아요. 정부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데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이 그렇죠. 대규모 예, 네. 재정을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서울이 그렇게 대규모 재정을 넣으려면 또 다른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김포에서 오히려 그 지하철 연장, 교통 인프라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는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전략은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네. 자 김포 서울 편입시켜줄게. 그러면 김포 서울 되면 집값 오른다? 예. 아파트값 오를 거야. 우리 안 찍을 거야? 우리 찍어줘. 이런 거고요. 지금 공매도도 이 공매도 금지하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그 맘 놓고 주식 투자하세요. 여러분. 주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오를 거예요. 부자 되게 해줄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거냐?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될 그렇죠. 거냐? 네. 여기에 그 사실은 그 의문부호가 찍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미 투자자는 절대적으로 그 분리합니다. 네. 네, 시장에서 전문가인 기관 투자자들과 거기에 온통 하루 종일 신경 쓰고 분석하는 사람들과 예. 짬내서 잠깐 주식거래하는 개미들하고 싸우는 게 네. 이미 대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네. 직접 투자하지 말고 간접 투자를 해라. 좋은 펀드 골라서 가입하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일정 정도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부분이 더 낫지. 개인이 투자를 했다 손해 보면은 그거는 진짜 뭐 다 자기 탓이고 만회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권고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어떤 돈 벌 기회라는 인간의 욕망을 지금 오히려 계속 자극해서 네. 선거로 활용하고 있고 모든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던지고 네. 이슈 만들고 일부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식 투자 공매도 없애는 거 전면적으로 지금 금지했지만 영구히 없애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내년 6월이면은 또 이제 다시 할 겁니다. 예. 공매도. 예. 그러면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딱 선거 때만 이용하는 거죠. 예. 국민들의 마음을.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정치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가 굉장히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허황되고 왜곡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지금 나쁜 정치를 정부 여당이 이끌고 가고 있고 네. 여기에 우리 민주당마저도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누군가 나쁜 정치를 해서 표를 얻는 것 같으면 예. 이 나쁜 정치를 과감하게 못 끊어내는 그렇죠. 그런 지금 나쁜 정치의 악순환의 예. 고리에 지금 빠져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간의 욕망이 걸려 있으니까 이를테면 여기에 반대하는 순간 야 이거 그 서울의 어떤 그 저 수도권 발전을 비판하는 거야 민주당 너희들 나빠 이러면 포가 우르르 떨어지니까 또 그 말을 못하고 공매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우리 반대해요라고 하는 순간 또 표가 우르르 1,400만 표가 우르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 제가 그 오늘 막 이런저런 민주당 금융경제통 의원님들 이제 예. 섭외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거 냉정하게 따지는 순간 우리 바보 돼요. 그래서 입도 뻥끗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지만 공매도 금지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하다. 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21년에 네. 이런 이제 그 글을 써가지고 네. 기고를 했어요. 네. 이제 내용 보시면은 네. 공매도 논란 팩트 체크 해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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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한데 몇 가지 제안을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거기에 그 참여하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각자의 역할과 이런 부분, 시장에 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아 불법 공매도를 막으려면 이런 제도 개선도 해야 된다 했는데 21년하고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됐는데. 네.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면에서 네. 시장에 대한 불신과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불신을 만든 측면이 있어요. 그 책임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방식을 이런 식으로 전면 금지라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정치인들이 말씀대로 이걸 말을 못해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쁜 정치의 어떤 흐름에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좀 과감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진실을 얘기해주고 네. 팩트를 얘기해주고 용기 있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정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위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좀 세력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찍히면,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이제 개혁의 딸들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으면 찍히면 막 비명계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위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오늘 주식 시장은 어떤가요?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예.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쭉 내용들을 봤는데 예. 일단은 그 2차전지 쪽에 있는 기업들의 예. 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2차전지에 대한 그 기업의 공매도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예. 일단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니까 오늘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게 이제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줍니다. 근데 저는 이 분위기 계속 가요? 아니죠. 8개월간? 그렇게 안 가죠. 안 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포션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또 그 어떻게 보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외 신인도가 추락할 가능성 그런 거죠. 예. 네. 그런 거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여기는 한쪽만 거래가 가능해 반대편 그러니까 롱만 가능해 예, 사는 것만 예. 가능해 숏은 안 돼 예. 그러면은 여긴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여기서 투자하느니 저쪽 나라 가가지고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과연 오늘의 조치가 시장에게 좋은 건지는 또 이후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당장 어쨌든 눈앞에 어떤 이익,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간, 단기 필마식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이런 조치가 어떤 후과를 낳을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나라의 개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매도 금지하라고 하나요? 어때요? 그게 궁금해지네요. 개미 투자자들은 다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예, 미국에서 2021년에 이 공매도 논란이 됐던 게 게임스탑이라는 네. 회사가
어떤 큰 기업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엄청 했어 그랬더니 예. 그 투자자들이 다 모여서 예. 오히려 그놈 망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아.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공매도를 했는데, 막 개미 투자자들이 그 주가를 올린 거죠. 예. 그래서 하루 그 투자에 한 번에 4종가를 손실을 봐가지고 그 기관 투자가 거의 이제 문을 닫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짜 개미의 힘이네. 개미의 힘이 미국에 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딱 그 사건 하나만 있는 거예요. 매번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 그 기업의 본질 가치는 결국은 시장에 반영이 돼서 네. 제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주가를 끌어올렸던 개미 투자자들 네.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봤습니다. 자신의 미워하는 예. 기관 투자 하나를 잡기 위해서 아이고야. 자신들은 또 엄청난 손해를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 무섭다. 무섭네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예. 함부로 예. 그러니까 제도를 이렇게 막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예. 굉장히 큰 논의 틀에서 같이 예. 결정을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개미 투자자를 진정 원한다면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우리가 정책 결정해야 되고 예.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예. 뭐 이거는 공매도 불법뿐만 아니라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뭐 내부자 거래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불법들이 여전히 시장에 많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그런 걸 단속해야죠. 단속해야죠. 예.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정말 해야 되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거 그러니까요. 빨리 모터스 주가 조작 네. 사건 그 수사도 안 하고 있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고. 그런 거 이제 용인해 놓고 예. 공매도 때려잡는다고 한 저기 막 예. 금지시키면 예. 이게 시장의 어떤 신뢰성을 오히려 더 예.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스럽게 예.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금융 당국이 정말 예.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그 문제의 본질이 공매도가 아니라 주가 조작 이런 그렇죠. 사범들 잡아내는 거 그래서 엄단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어찌됐든 그런데 공매도 제도 개선 주장하는 국민청원 5만 명이 넘어서 네. 국회 정무위에 지금 회부된 상황인데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라는 요구 이게 실제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2021년에 이제 기고문을 쓰면서 네. 이제 진짜 많은 전문가들과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고치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좀 이제 공매도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용인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보의 어떤 공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그리고 그게 신속하게 공개가 되면 개미 투자자들도 네. 지금 어느 기업에 대해서 주가 하락으로 평가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맞네? 그럼 여기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식을 또 네. 쳐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개 정보가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금융투자협회나 뭐 금감원에 사는 그 공시나 증권거래소에 사는 공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게 또 정확하게 정합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아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봐서는 몰라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그렇겠죠. 있는지. 그래서 좀 이런 정보들을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알기 쉽게 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신속하게 예. 공개돼야 된다라는 예.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고 예. 또 하나 이제 개인과 기관 간의 거래 절차가 달라요. 개인도 물론 대주라는 제도를 대주거래라는 걸 제도로 해서 주식을 빌려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개인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제한돼 있고 절차가 더 복잡해요. 그런데 기관들은 아무래도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과 증권사와 그 중간에 브로커를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 연결됐고 네트워크가 강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긴 좀 절차가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차별하는 거죠. 개인과 기관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도 어느 정도 신용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즉 담보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관만큼의 어떤 그 거래 절차를 좀 쉽게 해주는 그런 이제 그 차이를 좀 없애라라는 네. 걸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과 개미 투자자를 보는 시각 자체가 네. 안 고쳐지더라고요. 여러 그런 제안들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벌써 3년 전에 했는데 지금 아직도 거의 안 되고 있고 네. 이제 세 번째로는 네.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약간 높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찾아내서 엄단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약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늦게서야 항상 뭐 일괄조사나 이런 걸로 이제 찾아내서 그때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 감시체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를 공개를 하고 신속하게 그거를 공개를 한다라고 네, 하면 투명하게 그거를 정부당국이 또 계속 쳐다보면서 감시체계를 만드는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예, 예. 그걸 해놓으면은 굉장히 이제 좀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있고 바로바로 공매도의 어떤 불법성이나 좀 이상하다라는 거래를 감지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좀 공시하고 그리고 이런 걸 지금 조사하고 조치하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개미 투자자들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우리 당장 할 수 있는 좀 대안 저 제도 개선에 네, 공매도 관련된 제도 개선의 핵심적인 키가 세 가지다. 네. 아, 너무 요약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요 한 편만 보시면 공매도에 대해서 완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군산 출마 준비 중이신데 네. 지금 전북에 잼버리 관련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새만금 예산을 몇 퍼센트나 깎은 겁니까? 78%. 78%. 약 5천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뭐 지금 보니까 삭발도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전라북도 현역 의원님들 삭발하고 뭐 네. 고위원들은 또 뭐 삭발 단식 지금 또 전주에서 출발해서 지금 국회까지 도보행진 도보행진 마라톤 아이고. 뭐 이것도 예. 막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릴레이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잼버리의 실패 어떤 그 문제점들이 당연히 저는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확히 따져봐야 되고 네. 따져보는 것의 가장 기본은 누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준비를 하는데 역할을 했느냐거든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중앙정부예요. 그런데 네. 그거를 마치 전라북도가 예. 모든 걸 잘못한 것처럼 예. 막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예. 그러면서 갑자기 새만금의 그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 철도 항만 공항 뭐 이런 것들 지금 하기로 다 되어 있었던 거고 예산도 예. 실제 정부가 부처가 인정을 했고 또 기재부도 오케이 했던 그 예산을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잘랐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자른 거다.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자른 이유는 결국 새만금에 대한 잼버리에 대한 어떤 그 문제나 실패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탓하는 전라북도가 미워서 보복성으로 삭감한 거 아니냐. 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다시 이 새만금에 대한 종합계획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 매년마다 그러니까 매 정권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진짜 그 새만금은 계속 개발이 딜레이되고 네. 지금 30년째 개발에 대한 그 기대를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제 우리는 지칠 대로 지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그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전라북도 도지사 또 현역 의원들 뭐 도의원들까지 지금 혼신을 다해서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도 만들었고 호남 지역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되도록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78%나 깎을 정도로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지역이 돼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호남이 제가 보기에는 지역민들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전북이 네. 좀 정치적으로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뭔가 이 정치적인 힘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무시당하지 네. 않냐라는 지금 지역의 정서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결국 호남의 전북에 힘을 키우는 거, 정치를 또 정치력을 복원하려면 결국은 인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키우는 거죠. 뭐 그 호남에서 뭐 다른 걸로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 좀 좋은 정치인들이 네.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분들이 정말 힘을 발휘하고 중앙정치에서 또 힘을 발휘해가지고
전북을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그렇죠. 정치인들이 국회로 가서 합리적인 예산 설계를 네.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고 원래 하려고 했던 일도 하고 네.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네. 지금 예산 국회인데 2024년 뭐 이제 새만금 예산 별도로 놓고 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2024년도 정부 예산 볼 때 이건 진짜 너무 심했다. 어떤 게 있으십니까? 뭐 개별적으로 지금 R&D 예산의 문제나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큰 틀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제가 지금 이제 안 좋고 특히나 이 경제가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 후유증이 지금 더 심각해지면서 지금 곪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비도 투자도 다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민간 예. 영역에서.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결국은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결국 재정을 더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결국은 이 침체되는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인세 깎아주고 세수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돈은 안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타개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은행들을 막 쪼으면서 네. 은행이 무슨 뭐 이제 갑질하고 네. 뭐 우리 국민들이 종이냐 막 예, 이렇게 예, 대통령이 예. 얘기했는데 자영업자가 은행의 종이냐 막 이랬죠. 예. 아니 정부가 자기 역할 안 하면서 은행을 하나 이제 타겟팅해서 때려잡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역할을 안 하면서 남의 탓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은행이 많은 수익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환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있고 그곳은 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또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려가지고 취약계층들의 대출을 좀 늘려준다거나 이자를 좀 감면해준다거나 하는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자기 할 일 역할 안 하면서 갑자기 다 은행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이 나쁜 놈들, 소상공인은 불쌍하고 도와줄 사람들 예. 뭐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자꾸 만들어가면서 그렇죠. 하는 건데 그러면서 막상 대안 내오는 것은 없는 거고 정부 역할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큰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면서 자꾸 남 탓을 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무능한 지금 형태를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예산 논의할 때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확대 재정을 얘기하고 있고 네. 국민이 빚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좀 빚을 져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에 대해서 계속 보수 정권에서는 줄여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걸 줄이다 보면 국민이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이 더 허덕이게 만드는 지금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긴축 재정 한다면서 또 세수 부족이 60조나 되는데 근데 또 감세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인세를 이제 25%에서 22%로 3% 깎았잖아요. 예. 예. 깎고 나서 그 부족한 세수가 실제로 60조 가량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 재정 집행률도 지금 60% 수준밖에 안 되고 돈도 똑바로 안 쓰는 그러니까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정됐던 사업들을 지금 뭐 교부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냥 뭐 미리 끝내버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세수 60 그러니까 60조 정도가 줄어들고 그게 이제 지방의 한 18조 정도의 이제 교부금이 네. 이제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24년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방 입장에서는 네.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 역할 안 하고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덜 풍족한 곳에서 더 쪼게 만드는 그래서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지고 지방은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상황을 예. 계속 지금 만들고는 이 탓을 뭐 은행 탓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면서 네. 마치 자기네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국정운영 기조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중에서 핵심적으로는 경제정책,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이 돈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다 대상이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 앞두고 이렇게 표가 되는 곳에만 편하게 네.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아유, 오늘 최 의원님 모셔가지고 그 경제 얘기 좀 속 시원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운영에 제가 보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고 또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결국은 이건 총선에서 단호하게 우리 국민들이 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슈들을 만들어낼 텐데 그거의 진실을 좀 우리 국민들이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